색깔에서 산 건데요. 제가 처음 한 번도 인스턴트 같은 거 안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오븐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미크로온드 저 전자레인지로 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35분이나 걸리네요. 오븐으로 하면. 그래도 오븐으로 하는 게 더 맛있겠죠? 이거 하나 다 먹으면 칼로리가 430칼로리 별로 높진 않은 것 같고 불량식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3유로니까 한 4,000원 정도? 4,000원 정도는 양도 꽤 많아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열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고기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고 뭐 5,000원이면 아 5,000원도 아니지 4,0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오븐으로 하니까 확실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로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삐까르에서 산 빵오 쇼콜라입니다. 이게 조금 제가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좀 탔는데 난리 났어요 지금. 아이 너무 뜨거웠어. 연기 보이시나요? 아우씨 뜨거. 약간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빵집에서 파는 것 중에 모양이 특히 빠노슈콜라 같은 게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냉동식품이에요. 냉동식품을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오븐에 해가지고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몇몇 블랑슈리에서는 몇몇 빵집에서는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데 대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수는 저처럼 피카르 같은 뭐 그런 곳에서 아니면 뭐 대형 그런 게 있겠죠 당연히 그런 곳에서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양이 그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지금 책상 버터랑 초코 뭐 밀가루 이런 거 먹으면 왜 이렇게 그게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커피가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실 건데 저는 보통 로르 바리스타를 마십니다. 한국에도 파는지 모르겠어요. 스타벅스 것도 샀는데 제가 좀 커피를 좀 많이 집에서 먹을 때 많이 연하게 먹는 편이거든요. 약간 물처럼 먹는데 스타벅스 거는 물을 좀 섞으면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좀 많이 없어져요. 근데 로르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로르 바리스타가 아니고 로르 에스프레소에서 나오는 것들은 생각보다 물을 많이 타도 맛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저는 많이 마셔요. 신맛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산도가 있는 거, 산미가 있는 거 그거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룽고였던 것 같아요. 아닌가? 룽고였던 것 같은데 이걸 하나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어.
그렇게 하면 약간 좀 연한 아메리카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만큼 되나?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색깔도 비슷하죠? 약간 똘 스타벅스 톨 아메리카노 정도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쓰는 유미디피케이터 해서 가습기인데요. 이게 밑에 여기 물이 들어가 있고 필터를 통해서 필터링이 먼저 뭐 석회수라던가 그런 거 필터링이 된 후에 여기서 선풍기 같이 바람으로 해서 이렇게 습기를 추가해 주는 건데 잘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 만족하고 일단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필터를 보면은 여기 열어보면 필터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상태가 많이 꾸질꾸질해졌는데 지금 이게 아마 석회수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제가 물을 필터를 한 다음에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그 다른 그 정수 필터 하는 게 지금 좀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안 하고 있었는데 약간 금방 이렇게 노래졌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씻고 다시 넣을 거예요. 얘도 잘 씻겨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저번에 보니까 오랫동안 씻으니까 곰팡이 같은 게 끼더라고요. 씻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식기 세척하는 그런 세제 같은 걸 씻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다 전부 다 빠져요. 여기였나? 다 빠지고 이걸 씻은 다음에 얘도 나중에 대충 물론 이게 아마 씻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씻는 방법이 그 대충 대야 같은 데다가 넣어두고 막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리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 신경 그렇게 막 신경 쓰는 편 아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쓸 수 있는지 모르겠네. 아세요? 뒤집었거든요. 밑에 부분은 다시 노래요. 똑같이 노래요. 안 벗겨지더라고요. 이게 중고가 아니고 정품이 아니거든요. 이 필터가 원래 필터가 정품이 있는데 그게 잘 안 팔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왜 안 파는지 모르겠어. 한국에서는 필터 세 장에 중국에서 만든 거 필터 세 장에 한 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산 이거는 두 장에 2만원쯤 했던 것 같아요. 두 장에 20유로니까 27,000원? 근데 보통 이게 3개월 정도 쓴다고 하거든요. 3개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특히 이 석회와 함께 라면 더 빨리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제점 찾은 게 이게 뜨거운 물을 씻으니까 약간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뜨거운 걸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정기적으로 자주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안 씻은 지가 한 보통 그래도 3주 정도 많이 씻으라고 했는데 이번엔 제가 2주 안 돼서 씻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된 거 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 정도는 이 필터를 계속 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채우겠습니다. 다시 방금 물을 훔쳤어요. 여기에 빈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이렇게 저처럼 물을 쏟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아 올리면 얘가 다시 작동해요. 아까는 이게 원래 껐다 키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 정할 수 있고 그 습도 그냥 한 50% 정도가 제일 만만한 것 같아서 왜냐면 60%라면은 물도 너무 금방 써지는 것 같고 해서 그냥 50% 정도? 그런데도 사실 50%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게 해도 습도가 기계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30도? 막 이렇게 30도 25도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고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피드 있고 스피드는 만지지 않고 그냥 오토로 해놓고 타이머도 거의 안 써요. 왜냐면은 그냥 항상 써요. 제가 프랑스가 겨울엔 습하지 않은 나라인데 이게 집에는 그 라디에이터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집이 엄청 건조해요. 진짜 빨래가 바싹바싹 마르거든요. 그래서 빨래 같은 거 한번 하면 수건이라고 해도 한 3시간? 4시간이면 다 마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엄청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틀어놔요. 왜냐면 저는 목도 중요하고
또 피부도 엄청 많이 쫙쫙 갈라지는 편, 원래 제가 기름이 많은 편인데 프랑스에서는 진짜 피부가 쫙쫙 갈라지거든요. 그런 그 정도로 진짜 건조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습기를 24시간 써요, 진짜 24시간. 그래서 나중에 일단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쓰고 있어요. 잘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